대표자 닥터 H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일단 이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서 지루할 틈이 없어요. 지루할 틈이 없으니까 늘 재밌고.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며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아이폰의 등장. 이것을 시작으로 온 나라가 스마트폰 열풍에 빠졌는데요. 인터넷 정보 검색은 물론 그림 정보 송수신 등의 기능을 갖춘 차세대 휴대전화이면서 휴대용 컴퓨터의 개념에도 가까워 바쁜 직장인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똑똑한 휴대폰이 바로 스마트폰이랍니다. 사람들은 왜 스마트폰에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 이 다크H가 똑똑한 휴대폰, 스마트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목하세요! 회사에서 때아닌 인터넷 삼계경에 빠져있는 우리의 김씨.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나 본데 스마트폰이 뭔지는 알고 사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에그 맞나? 영업 폭탄! 자신은 똑똑하니까 잘 조절했으리라 다짐합니다. 과연 우리의 김씨 그럴 수 있을까요? 결국은 스마트폰을 구입하려고 나선 김씨. 매장으로 들어가는데 진열된 스마트폰에선 광채가 나고 김씨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판매원에게 다가가 스마트폰을 보여달라 말하고 판매원은 기꺼이 스마트폰을 꺼내 구경시켜줍니다. 스마트폰의 화려한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감탄한 김씨는 구입의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다지게 되었네요. 어이, 김씨? 좋아 보인다고 그렇게 무작정 사기만 해도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완전히 마음 붙인 김씨가 판매원에게 가격을 묻습니다. 80을 해서 오 마이 갓!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김씨 무척이나 놀라는데 자신의 큰 꿈이 가격대에 무너졌다는 생각에 김씨 안쓰러워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앞에서 보신 김씨의 행동에서 무언가 아쉬운 점을 발견하셨나요?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이 다크H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제대로 구입하는 비법 스텝 1. 인터넷 접속 방식을 확인하라. 스마트폰의 인터넷 접속 방식은 3G 방식과 와이파이 방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3G 방식은 3세대 이동통신을 말하는 것으로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넷에 접속하는 WCDMA 방식과 그것의 진화된 형태인 HSDPA 방식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요. 전화통화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그것에 대비한 통신요금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와이파이는 무선 공유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사용자 주변의 무선을 자동으로 검색, 그 신호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다면 데이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실 때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지역을 이용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와 뉴스와 같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은 수동으로 설정해두시면 필요 없이 3G만이 접속되는 일을 막을 수 있고요. 웹서핑을 하실 때에는 용량이 적은 모바일 전용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데이터 사용량도 줄어들고 화면 로딩 시간도 빨라집니다. 스마트폰! 제대로 알고 구입하는 방법! 스텝 2! 자신에게 적합한 종류인지 철저히 따져봐라! 휴대폰과 PDA의 장점만을 모아놓은 스마트폰은 휴대폰의 일정관리, 팩스 송수신 및 인터넷 접속 등의 데이터 통신 기능을 통합시킨 것으로 인터넷 정보 검색은 물론이요.
액정 디스플레이에 전자펜으로 문자를 입력하거나 약효된 그림 정보까지 성수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력이 필요한 직장인이나 빠르게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연구원 등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하지만 좋다고 해서 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자신의 인터넷 접속 정도와 자신이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따져보고 구입한다면 실속 있는 소비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제대로 알고 구입하는 비법 스텝 3. 정액요금제를 적절히 활용하라. 스마트폰이 국내에 도입된 지는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황. 따라서 아직은 단말기 가격은 높기 마냥. 하지만 적절한 정액요금제를 이용하면 여러분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면 일반 휴대폰에서 4만원의 요금을 쓰는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약 45,000원의 요금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 정액요금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단말기 대금 포함 6만원 내지 7만원이면 이용요금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말기 대금은 2만원 내지 3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액요금제는 단말기 대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똑똑한 휴대폰 스마트폰! 그만큼 똑똑히 알고 구매해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